We're so, so grateful. Thank you for our zeros that are watching online. You guys mean the world to us. Let's make some special memories today. 지금 이곳에 약 18,000여 명의 제로즈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제로빈스원의 너무나 멋진 모습들을 눈으로 또 마음으로 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제가 날짜를 좀 세워보니까 말이죠. 우리 제로빈스원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린 지가 37일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은 거예요. 그죠? 네. 아니 근데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지금 37일 만에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렇게 멋진 무대를 한다는 것이 언빌리버블! 대단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제가 옆에 이렇게 함께한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자, 일단 제로베이스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제로즈와 만난 건 처음이실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네. 일단 이렇게 진짜 정말 많은 제로즈분들 함께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여러분 진짜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만혁 지웅 씨는 또 어떨까 궁금해요. 긴장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항상 어렸을 때부터 꿈에 그려왔던 그 고척도 항상 제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던 모습으로 지금 너무 정말 너무 행복하고 진짜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 같이 찬란한 시작을 함께 해봅시다. 즐거워요. 화이팅!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많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18,000명의 제로즈와 다 저희가 사랑해주신 분들과 가족 그리고 회사 직원분들 정말 저희를 사랑해주신 분들만 여기 모여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오늘 진짜 올해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 물어보면 이 콘서트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활동을 해왔는데 축하할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앨범 판매 기록부터요. 데뷔 9일 만에 1위 기록까지! 와, 정말 2023년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은 신인 그룹인데요. 제로베이스원이 K-POP 5세대 아이돌의 포부를 활짝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시작부터 남다릅니다. 자, 이렇게 데뷔한 뒤 축하할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기분이 어떠신지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황 씨 어떤가요? 아, 네. 네, 제로즈 덕분에 저희 데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대단한 기록들을 서내려 나갔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여기까지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손잡고 나가자. 무조건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무대에서 제로즈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엄청나게 축하받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다 같이 박수 한 번 보내줄까요? 네! 그 어떤 순간보다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제로즈가 많은 사랑을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자, 혹시 이 제로즈의 사랑 지금도 물론 엄청나게 받고 있지만 언제 가장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진짜 항상 느끼고요. 그러면서 덕분에 진짜 늘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래, 맞아요. 사실 숨 쉬는 그 순간에도 제로즈가 언니인가에서 나를 사랑해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에, 그죠? 맞습니다. 제로니 존재하는 모든 곳, 또 모든 순간에서 우리 제로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로 멤버들도 늘 제로즈를 생각하는 하루하루였겠죠? 어떨까요?
분이시다. 자, 나오죠. 이만 가방을 내리시면 오늘 마음껏 돈을 감안하세요. 아셨죠? 네.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사실 뭐 그동안 제로지에게 만든 사랑의 크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혹시 제로지와 함께한 순간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또 제가 좀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네. 범인 씨 어때요? 저는 뭔가 다 너무 소중하고 제자분들 얼굴만 보고 눈만 마주치는 건 너무 소중했지만 저는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걸 꼽으라고 한다면 뭔가 첫 음방 때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 첫 인볼룸 무대였는데 무대도 무대지만 우리 제로즈분들의 응원 소리를 딱 처음 들었을 때 그 짜릿함과 벅차오르는 그런 시작하는 기분을 느낀 순간이 너무 처음이었어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아,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용 씨가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네. 그쵸. 무엇보다 하우 씨가 울먹이는 바람에 멤버들이 다 울먹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다독여주는 모습도 제가 봤거든요. 하우 씨가 코를 많이 먹어서 내가 배부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술을 많이 잡혔더라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저도 처음에 아이돌이 됐잖아요. 처음에 해봤으니까 그런 제로즈분들 응원법 듣고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제로즈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지금 다시 한번 그 응원법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비오네요. 여기 코러스. 아, 그 부분. 오케이. 코러스. 그러면은 태련 형 정리해. 저희 한번 네,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좋아요.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시작. 내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때 다시 한번 또 이 모습 그대로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기억에 남는 순간 있을까요?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간 제로즈에게 받기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옆으로 그림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막 커피차, 뽑기, 튀김, 맞아. 슈러츠, 네, 이런 장미꽃, 꽃도 드렸잖아요. 의미 있는 선물도 많이 있었어가지고. 제로지니까, 그죠? 네. 이게 역조공도 참 센스 있는 선물로만 준비를 하셨다, 그죠? 요즘 같은 날씨에 진짜 먹기 캐치는 정말 너무 필요하잖아요. 정말. 혹시 우리 제로지는 또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오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지 않을까. 제가 데뷔한 뒤에 이렇게 단독으로 콘서트를 서게 된 것도 좀 신기하고 좀 얼떨떨한데 또 오늘이 지나고 나면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리고 우리 제로즈분들도 다 이곳에서 만났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제로즈분들 사실 제로즈 여러분들께도 너무너무나 가슴 깊이 추억될 순간일 것만
것 같은데요. 어떤 걸 가장 추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순간 중에. 재배원이라는 생각할 수 있고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재배원이랑 데러스 같이 잊지 못한 추억 됐으면 좋겠어요. 와, 그리고 저는 우리 그 무대 다 찢었다 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대 지금 와서 오프닝부터 다 찢었는데 갈기갈기 큰일 났어요. 예, 누가 하나 꼬매러 와야 돼 지금. 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유진씨도 막내 유진씨 분들 그렇군요. 와, 재배원과 재배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구나. 하나하나 재배원을 평생 사랑해야겠다. 거라 제가 감히 확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재배원과 제로즈가 함께한 순간들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저희가 계속해서 제로즈가 평생 간직하고 싶어질 만큼 사랑스러운 노래를 이제 이어갈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살짝 이어서서 다음 분의 준비를 좀 해볼까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정말 많은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제로베이스원의 곡은 아니지만 저희가 보이즈 플래닛 때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해주신 거고요. 오늘 태콘 이 무대에서 꼭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럼 무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준비를 하시는 동안 우리 제로즈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어떤 무대인지 감이 오시나요? 아, 그래요?